2014년 우리가 익히 아는 그분, 순실이 언니. 네, 그분과 만나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고 어렵게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던 중에 2015년 7월 다시 최순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독일행 비행기에 오르는데 독일에서 일한 지 보름 만에 삼성전자의 자금 지원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네. 계약이 이루어지자마자 이번에도 최순실이 일방적으로 노부장을 해고합니다. 맞습니까? 두 번에 걸친. 두 번 해고 당하셨어요? 두 번에 걸친 해고. 근데 그때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버티는 노부장이 못마땅했던 거죠, 최순실은. 그래서 인터넷, 난방, 음식 등을 모두 끊고 숙소에 노부장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떠나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의지의 노부장, 여기서 굴하지 않습니다. 간장에 소면을 비벼 먹었습니다. 네. 맞죠? 그렇죠. 곰팡이 쓰는 마늘종, 마늘종 장아찌. 정말 그런 걸 닦아가지고 반찬으로 해서 먹고. 그렇게 드시면서 샅샅이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를요 메모리 카드에 담아서 신발 밑창에 숨겨서 귀국을 합니다. 아, 무슨 첩보 영화지 않습니까? 첩보 영화네. 야, 이거 살.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때 네? 당시에 이제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외장형 하드. 그다음에 USB. 그다음에 SD 카드. 왜 세 가지를 놨냐면은 혹시 제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한국 나올 때 누군가가 몸수색을 할까 봐. 야, 치밀합니다. 두 개는 뺏겨도 하나는 어디 어디에 숨기셨어요? 치밀합니다. 그래서 외장형 하드는 그냥 가방에 있었고요. 근데 USB도 가방에 있었고 하나만 들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 신발 밑창에 있던 거. 신발 밑창을 뜯어가지고 그 밑에 넣어서 다시 덮은 거예요? 네. 약간 그 이번에 바이오로직스 밑창 뜯어서 넣은 것처럼 거의 뭔가 연결고리가 네. 밑창을 뜯는군요, 이런 거. 네. 혹시 거기서 배우신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네. 제가 먼저. 아, 먼저 보여주세요. 바이오로직스.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에 그 다음에 친구의 제안으로 참여하게 된 체육재단 설립 사업. 그 재단이 바로 그 유명한 K스포츠 재단이었고요. 네. 들어가 보니까 그 위에 또 최순실이 또 있었어요, 거기. 이쯤 되면 최순실 씨랑 운명이다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혹시 그때 최순실이 노부장님인 줄 알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건 이따가 노부장님께 인터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성급하세요, 다들. 자, 급했네요. 2016년 10월 국정농단의 실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청문회에 출석해서는 박근혜, 최순실, 삼성의 유착관계를 드러내는 폭탄 발언들을 쏟아냈죠. 그렇죠. 그때 그치. 기억나시죠? 그치, 그때 정말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놓았어요. 대단했었지. 자,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광주에 내려가서 지금은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됐습니다, 노승일. 네. 하지만 여전히 노부장님으로 불리고 싶다는 노승일. 한때 적폐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누구보다 용기를 냈던 시대의 직진남. 그의 앞날도 반갑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멋있다. 괜찮아요. 우리 멋지신 분이세요. 나는 지금 얘기를 좀